안녕하세요. 대리주부입니다. 방, 거실, 청소 업무 중 고객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? 매니저님, 이것만은 꼭 해주세요. 바닥 먼지를 꼭 제거하세요. 방, 거실, 바닥 먼지를 제거합니다. 먼지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가구 선반 먼지, 창틀 바닥 먼지 청소, 침구 정돈 순서로 진행합니다. 머리카락도 반드시 제거하도록 하며 매니저님의 머리에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서비스 시 머리를 묶거나 두건을 쓰면 좋습니다. 식탁 아래 떨어진 음식물을 청소합니다. 마대걸레에 구연산수를 뿌려 닦으면 좋고 의자를 빼낸 후 꼼꼼하게 진행합니다. 틈새 먼지를 꼭 제거하세요. 바닥과 벽이 맞닿는 모서리 부분에 먼지가 뭉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먼지 청소 마무리 단계에서 모서리, 문 뒤에 먼지 청소는 부분 손걸레질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. 창틀을 청소합니다. 신문지를 활용하거나 소량의 물티슈로 닦아내도록 합니다. 침대 프레임에 먼지를 닦습니다. 마른 면장갑으로 먼지를 닦거나 마른 헝겊으로 닦으면 좋습니다. 환기 후 창문과 방충망을 꼭 닫아주세요. 아기가 있는 집이나 호흡기 질환 환자가 있는 집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 환기를 원치 않는 경우가 많으니 방문 전 고객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. 벌레가 들어오거나 열리지 않는 방충망을 억지로 열어 발생하는 파손사고가 많으니 창살을 닦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방충망은 열지 않습니다. 서비스 8대 지침서를 꼭 지켜주세요. 1번, 채택 후 즉시 고객과 사전 통화를 진행합니다. 2번, 고객 요청 사항을 서비스 전에 확인합니다. 3번, 고객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. 4번, 약속한 서비스 시간을 반드시 준수합니다. 5번, 앞치마를 반드시 착용합니다. 6번, 업무 외 개인 대화를 자제합니다. 7번, 고객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습니다. 8번, 항상 파손에 주의합니다.